영화 순수의 시대에서 신하균, 장혁, 강하늘 세 남자와 배드신을 펼친 여배우 강한나의 연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강한나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등 전체를 시스루로 시원하게 드러낸 데 이어 엉덩이 골까지 아슬아슬하게 노출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서 시선을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. 영화에서도 파격적인 노출씬을 선보였습니다.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런 좀 강한 신이 있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했던 그런 부분은 민재와의 그런 감정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남녀의 배드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어떤 순수한 한 남녀로서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부담이 됐었고 많이 믿고 의지하고 촬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한국판 새끼라 불리며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화 순수의 시대는 조선 건국 초기 왕자의 난을 그렸는데요. 잘 알 것이네.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고정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왕들이 있는데 이방원이라 하면 굉장히 야망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한편으로는 그걸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이방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영화를 위해 신경질적인 근육을 만들어왔다는 신하균의 첫 사극 도전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순수의 시대. 처음 뭐 말도 처음 타고 검술도 처음 했었고 처음이라 뭐 굉장히 힘들었죠. 평소에 뭐 운동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예, 힘들었습니다. 예. 영화 순수의 시대는 3월 5일 개봉 예정입니다.